여기는 월화산 송지 계곡입니다. 먼저 보자. 어디 있나요? 금방 봤는데요. 여기 있네. 나이스, 로아. 로아야. 라이야, 손 흔들어봐. 오케이. 라이. 이거 와, 너 하나 써있고, 5천만이 라이. 반지기 하나야, 라이가? 뭘 잡나? 뭘 잡어? 라이는 뭐 차고 집어 던지는 거야, 돌을? 뭘 던지는 거야, 저렇게? 라이야, 라이, 라이. 오케이. 순발리입니다. 여기 고향 동네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송림공이라 해서 순발리 동네 공원이 생기고, 네, 우측길 내려온 구속만내라는 길이고, 우리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아버지 고향 동네를 구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저 뒷집 있잖아. 뒷집. 응. 응, 뒷집하고 요 집하고 요 사이에. 응. 요, 여기 사이에. 응. 우리 집이 있었어. 어. 요 사이에. 응. 아버지 집은 아버지 혼자 사는? 아, 우리 집. 지금은 없어졌잖아. 없네. 없어졌지. 없어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도 집 있던 거 없고, 여기 있던, 송인서점 했던 그분,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다녔었거든. 근데 그분 내가 살던 집인데, 그 뒷집이 여기, 우리 거기를 산 거야. 사가지고, 이제 여길, 그때 당시 어렸을 땐 여기가 우무통이라 그랬어, 동네가. 여기는 구속말. 저 넘어는 새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집인데, 이런 집들이 다 옛날에 다 진짜 지금 여기,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뭐, 다 관계가 되는 사람들일 거야. 그게는 완전 옛날 집인데? 아, 그 집이, 그 집이 지금 이제 옛날 집인데, 옛날엔 저렇게 큰 집이었었어, 저 집이. 근데 아직 계량이 누가 새로 안 됐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던 집은 없어지고, 그것도 없애고 우리 집 마당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뒤에 감나무가 아주 있었네. 저것은 뭐, 용현이네 집이라 그랬는데, 용현이네 집은 저렇게 크게 됐다니. 여기 지금 이 동네에서 현재 제가 내가 마음에 드는 데는 이 집은 원래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그 반대하는 바람에 자기 우리 라이 로아
거기서 또 설명을 한번 해야 돼. 기억이 좋으신 할머니랑? 엄청 기억, 아, 거긴, 거기가 아니고, 거긴 저 배감. 아, 거기 배고 엄청 좋은 우리 대고모 할머니. 그래 그래. 그리고 며느리랑 둘이서 살고 있었어. 할머니 두 분이. 어, 대고모 할머니. 골목이. 좀 내려가지고. 맞아 맞아. 부활한 아이랑 다 같이 찍어. 아버지랑. 맞아. 본적이 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기도 인천시 호범면 송갈리. 본적이 본적. 봐라. 본적이다. 어디 봐. 자. 아, 나이는 하나도 안 해야 되겠다. 백미 신성 씨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저귀가 나왔어요. 뭐 이거 자, 계속 찍고. 그거 가보자. 이곳은. 송갈리예요, 송갈리. 응? 뭐 송씨지. 송갈리, 송갈리. 이 할아버지 있었대요? 집이 없어졌어. 이거였어. 이게 영인의 집이었었는데 새로 짓고 집이? 지금 누가 사는지는 몰라. 아, 옛날에 우리 집을 이렇게 들어갔어 일로. 어,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언제 이렇게 집 문이 이렇게 있었어 일로. 여기 어딘가 보네. 이게 지금 그 우리 가 이게 다 송씨도 집이야. 왜 이렇게 편했구나. 어, 화장실 좀 갔다가. 이렇게 변했구나. 은인의 집들. 아, 그 동네 들어가는 그 길은 그냥 있네. 요 산골에서 자축으로. 아, 이 집도 그냥 있네. 아, 충규 형님네 집이었고. 여기 수창이네 집. 학균의 집은 요 바로 밑에. 아, 새 집터가 새 집터를 합쳐서 집이 하는 채가 들어섰네. 예, 완규, 송완규 형님네 집이라고 하시네. 할아버지네.